오셨습니까? 기뻐 보이네, 에사드. 예, 아직 단탈리언은 잡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공적으로 타락의 증표를 두 개나 봉인했습니다. 기쁘지 않을 리가 없죠. 몇 번이나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한결 마음이 가벼운걸? 자,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왕성으로 가시죠. 여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레인트, 카베, 마리온, 아르젠타, 루나 헤임의 영웅들이여 잘 오셨습니다. 수호기사와 궁정마법사로부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수도 확실히 받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여왕 폐하. 저는 루나 헤임의 여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야죠. 단탈리온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엘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단탈리온 수색에 엘프들의 협조를 받아 그를 생포할 겁니다. 단탈리온... 생포라고? 누구 마음대로? 네? 그 버러지를 살려둘 이유가 있냐고 묻잖아! 가벨님,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던 걸로도 모자랐어. 그만두라는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기어이 남의 세상을 악마로까지 만들었어. 가벨, 살려오라고? 웃기지 마시지. 그럴 일 없을 거요. 단탈리오는 내 눈에 걸리는 순간 머리가 몸뚱이에서 날아가게 될 테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가벨. 그자가 아무리 악랄한 악인이라 해도 그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저에게 있진 않습니다. 그럼 그 새끼는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고 다녔나? 그런 가짜는 소리 할 거면은 너는 설득할 생각 마셔. 여왕님, 안타깝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프레스, 당신이 어째서... 분별력이 없는 엘프 마법사가 성지 카타콤을 침범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제 친구의 안식을 방해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잔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단탈리온을 죽음으로 단죄해 주십시오. 마법사 양반,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구만. 두 분 다 진정하시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단탈리온은 살아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 저도 여왕님과 앤서드님 말에 동의합니다. 단탈리온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가벨, 프레스님, 부디 의견을 제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단탈리온을 붙잡는 게 우선입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이야. 내가 좀 흥분했나 보군. 그의 말도 일리가 있네, 가벨. 우리의 목적은 단탈리온을 무사히 붙잡은 뒤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네. 진정. 알았다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은 두 가지. 엘프들과의 교섭을 위해 실반 포레스트로 가는 제 수호기사의 보호와 모든 일의 원흉인 단탈리온의 생포입니다. 왕성의 병력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마을 방어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루나 헤임의 은인들이여, 부디 한 번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별 수 없군. 왕성을 위해 당연히 돕겠습니다. 도와줄게. 나도 단탈리온을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대들의 용기에 여신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리온, 아직 안 갔느냐? 네. 괜찮으세요, 프레스님? 응? 뭐가 말이지? 단탈리온이 네비루스 스승님을 그렇게 만든 것 말이에요. 저도 분하지만... 아, 아까 그거 말이로군. 신경 쓸 거 없다. 아무렴 이미 지나간 일로 그렇게 화를 내겠느냐? 네? 뇌에 근육밖에 없는 전사 녀석 때문에 장단을 조금 맞춰준 것뿐이다. 이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런 단순한 놈들은 다루기 쉽거든. 자, 너도 이만 가보거라. 임무는 계속해야지, 마리온. 네, 이만 가볼게요.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온. 덕분에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군요. 감사는 무슨. 몬스터 처치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아, 굳이 뭔가 해주고 싶다면 돈이나 보석이면 돼. 매번 도움을 받다 보면 월급이 남아나질 않겠군요. 농담이야. 실반 포레스트는 나도 처음이라 눈요기가 되고 있거든. 이렇게 예쁜 숲을 몬스터가 더러운 발로 누빈다니 안타까운걸. 네,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 동생도 이곳의 경치를 무척이나 좋아했죠. 동생이 있었어? 네, 무척 용감하고 쾌활한 아, 다른 분들이 기다리겠군요. 저희도 가죠. 어습니다? 아, 그래, 가자.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이건 뭐죠? 언뜻 봐서는 결계 마법 같은데. 이런 젠장. 여기도 결계, 저기도 결계. 아주 결계 천지구만. 마법 쓰는 놈들은 다 이러냐? 타락의 마력 때문에 은둔과 은닉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야. 굳이 마법사들을 탓할 건 아니라고. 그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넘어가죠?
건드려볼까? 무슨 일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가벨, 앤서드, 제레인트, 아르제타! 보이즈 트랙!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찾겠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수를 내야 할 텐데. 아만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도움. 그게 저의 능력이니까요. 너무 기상천외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걸? 그건...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있어? 네. 이건 엘프들의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결계. 통칭 아누 아렌델의 영향입니다. 아누 아렌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요. 일종의 차원 마법입니다. 이것도 차원 마법이란 말이야? 그럼 동료들은? 모두 무사하십니다. 저도 아누 아렌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결계의 영향을 악화시켜 동료들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 다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알았어. 부탁해, 아만다. 한 가지만 더 충고드리죠. 앤서드라 불리우는 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앤서드를? 시간이 됐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로스트 스타. 몬스터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거기 여행자인가? 도와주시오! 엘프가 몬스터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도와야 합니다! 잠깐, 에서드. 좀 더 신중하게 가는 게... 마리오는 주변 몬스터들을 부탁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런 수위에 걸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죽어라, 버러지 같은 인간놈들아! 사람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보이즈 크라운!
앤서드! 괜찮은 거냐? 앤서드! 앤서드님, 정신 차리십시오. 상처가 골마가고 있어. 독이라도 쓴 모양인데?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돼. 엘프의 독이라니 최악이야. 프레스님이 해독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수호기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검은 엘프의 함정에 당했어. 응급처치는 해놨지만 독에 중독됐어. 어서 프레스님을 불러줘. 알겠습니다. 지크, 어서 움직여라. 진짜 가벨 대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장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크, 1분 1초가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가벨,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아니, 내 탓이다. 둘 다 중독이라니 내가 너무 안일했어. 책임을 자신에게 씌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수호기사님은 살아계십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래, 네 탓이 아니야, 가벨. 모두 함께 했었잖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앤서드의 독에 대한 분석이 끝났네.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흥미롭더군. 시간이 촉박해 조서가 부족하긴 해도 일반적인 엘프 독은 아닌 것 같네. 해독은 가능한가요, 프레스님? 단적으로 말해서 해독은 불가능하다. 정보가 너무 없거든. 그나마 중독을 늦추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한계지. 될진 안 될진 몰라도 최대한 애써서 해독제를 만들어 보겠네. 모두들 얼른 나가 필요한 재료를 구해오게나. 뭐든 말만 해. 내가 후딱 갔다 올 테니. 좋아, 이걸로 하나 해결이다. 앤서드가 걱정되는 걸 제발 무사히 할 텐데. 흥미롭다는 이유로 프레스님이 이상한 실험을 하는 건 아니겠지?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이끼바위 초원의 이끼와 유령먼지 버섯이라. 나도 한 번쯤 들어본 재료들인데 이걸로 정말 복을 해독할 수 있을까? 이쪽의 티끌은 모두 구했습니다. 이쪽도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이만 프레스님께 돌아가자. 네. 앤서드님이 걱정이군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어야지. 우린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하, 두 사람 다 중국이라니.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아까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꽤 지난 일입니다만 옛날 수호기사님의 동생이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벨 대장은 아직도 그 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군가의 음모도 아니고 어떻게 둘이 나란히... 거기까지 해두게 지크. 그랬구나. 몰랐어. 돌아갑시다. 프레스님께서 좋은 방법을 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이번 마법사 양반, 어떻게 됐지? 해독은 됐나? 앤서드는 무사한 거야?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안타깝네만. 해독은 실패했네. 독의 성분 중에 복병이 숨어있더군. 복병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타락의 마력일세. 설마 독에 타락의 마력이 섞여 있었을 줄이야. 왠지 즐거워 보이는데? 아, 전보다 더 흥미로워졌다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지. 프레스님! 소리 지르지 말고 듣거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지. 단탈리온의 부하 엘프가 타락의 독을 썼다면 단탈리온 본인이나 그 주변에 아직 타락의 마력이 남아있다는 소리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 이독, 제독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 타락의 기운으로 독의 중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걸세. 그 말인 즉,
타락의 마력을 구해와야겠군요. 하지만 벨제부브의 나뭇가지도 다 써버렸는데? 그럼 저 영감이 말한 대로 단탈리온을 직접 족쳐 살아내면 돼. 맞아. 단탈리온이 남아있어. 하지만 무턱대고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야 실반 포레스트를 이작도 뒤지면 나오겠지. 진정의 가벨, 방법을 찾아야 해. 진정? 이게 진정할 일이야? 하! 역시 마법사들은 대단하구만. 동료가 죽어가는데 진정할 수가 있다니! 가벨님! 가벨님이 흥분하여 막 뱉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은 아닐 겁니다, 마리오님. 혼자선 위험하실 테니 저는 가벨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아보고 곧바로 따라갈게. 하여간 인간들은 이상한 걸로 싸우네. 가벨의 기분은 알겠지만 나까지 냉정을 잃을 순 없어. 그건 나도 동감이야. 타락의 마력이라. 그러고 보니 너희는 예전에 어떻게 벨제부부를 찾았어? 맞아. 그때 썼던 타락의 마력 탐지기가 있었지. 지금은 못 쓰게 됐지만 급조한다면 어딘가에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 잘했어, 아르젠타. 두 사람을 따라가자.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실패한 건가? 그나저나 제레인트와 가벨과 합류해야 하는데 이 인간들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아, 오셨군요, 마리오님, 아르젠타. 가벨은?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놓친 것뿐만 아니라 헤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드릴 말씀이 없군요. 이렇게라도 두 분과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가벨 이 멍청이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나간 거야? 가뜩이나 탐지 마법도 안 돼서 답답해 죽겠는데. 가벨님이라면 아마 이쪽 방향일 겁니다. 좋아, 그 반대쪽으로 가자. 거기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찬성이야, 가자. 단탈리온! 어디 있는 거냐? 드디어 찾았군요, 가벨님. 겨우 모두 모였습니다. 침착하게 힘을 합치도록 하죠. 앤서드의 상태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침착하라는 거야? 진작 무슨 방법 없냐, 마리온? 탐지 마법은 아직도 안 되는 거야? 계속 반응이 없어. 급조한 아티팩트라 실패한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아티팩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탐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누 아렌델 때문이죠. 이젠 놀랍지도 않은 걸? 아누 아렌델 때문이라고? 네. 아누 아렌델은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결계 마법. 저희 어둠의 여신관들이 힘을 합쳐 발동한 차원 마법입니다. 결계 아는 결계 밖과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티팩트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지요. 차원 마법? 시간?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직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니군요. 저의 역할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도움을 드리는 것.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티팩트를 포함해 네 분에게 미치는 아누 아렌델의 영향을 해제하겠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아티팩트가 반응하고 있어.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다음 시기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분이군요. 무슨 상관이냐? 앤서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됐어. 그걸 따라가면 타락의 마력인지 뭔지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 여기서 멀지 않아. 가자. 뱃들 꼬리여라!
단탈리온? 나... 니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낸 거지? 아, 이거야 원 스토커의 힘이란 무섭군. 나의 골저스한 매력에 빠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마리오님, 설마 아티팩트는... 확실하게 단탈리온을 가리키고 있어. 벨제부부의 영향인가? 다른 타락의 징표를 갖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일단 붙잡으면 돼. 해독의 재료로도, 여태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도 단탈리온은 놓칠 수 없어. 말 잘했다, 꼬마. 자, 순순히 죽어라, 단탈리온. 죽이면 안 된다니까. 전부 다
단탈리온? 나... 니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낸 거지? 아, 이거야 원 스토커의 힘이란 무섭군. 나의 골저스한 매력에 빠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마리오님, 설마 아티팩트는... 확실하게 단탈리온을 가리키고 있어. 벨제부부의 영향인가? 다른 타락의 증표를 갖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일단 붙잡으면 돼. 해독의 재료로도 여태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도 단탈리온은 놓칠 수 없어. 말 잘했다 꼬마. 자, 순순히 죽어라 단탈리온. 죽이면 안 된다니까. 단탈리온? 나...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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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이런 버러지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거냐? 순순히 항복해, 단탈리온! 항복? 웃기지 마라. 나는 엘프들의 새 미래를 열 개척자 단탈리온님이시다. 여기서 잡힐 것 같으냐? 거기 서십시오. 이런, 단탈리온! 쥐새끼처럼 잽싼 녀석 같으니. 잠깐, 진정해봐, 제레이트, 가벨. 제레이트의 칼날에 묻은 피에 아티팩트가 반응하고 있어. 피에? 아르젠타, 칼날에 손을 대면 위험합니다. 이 맛은 타락의 맛이구나. 별이별 맛을 다 알고 있네, 이 꼬맹이. 피에서 타락의 맛이 난다니, 단탈리온이 타락해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있어. 벨지 부부와 오래 있던 영향일 수도 있고. 아직 타락의 증표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아. 일단 그 피에 어? 타락급 모시기가 있다는 소리 맞겠지? 그럼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일단 앤서들을 살리러 가자고.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내가 단탈리온의 계략으로 타락의 독에 중독되었던 때의 이야기네. 다들 많이 당황했다고 들었어. 나라도 그랬겠지. 가벨은 온 숲을 다 뒤지고 돌아다녔다고 했던가? 그는 항상 행동이 앞서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다른 일행들까지 나서서 도와줄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맙게 생각해. 결국 제레인트의 활약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 완벽하게 해독이 된 건 아니었지만 말이야.
시간이 제일 좋더라.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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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난이 제일 좋더라. 제일 좋더라.